보니까요. 그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직원이 이제 3명 정도밖에 안 계셨는데 자꾸 직원이 자기한테 사장님한테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장님의 고민은 저는 근로계약서를 쓸 줄 모르는데 자꾸 저한테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나 그 직원 보면 부담돼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쓰는지 좀 폼이랑 이걸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회사가 규모가 작은 회사는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써주고 싶어도 못 써서 몰라서 피해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장님이 굳이 나빠서 안 써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근로계약서를 쓰셔서 사장님께 우리가 구두로 했던 내용들이 이런 이런 내용이고 법이 이제 바뀌어서 이걸 서면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던데 제가 그래서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서명하시고 여기다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서면 근로계약서를 사장님의 회사에만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께서도 직접적으로 작성을 하실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을 좀 보면요. 서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실 텐데요. 표준 근로계약서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표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여러분께서 이 근로계약 기간이라든가 그 계약 장소, 근무 장소, 그리고 업무 내용, 그리고 근로 및 휴일 시간과 임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내용이 이 근로계약서 안에 들어가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두가 아닌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게끔 법이 바뀌었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셔서 사장님께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께서도 직접적으로 작성하시는 방법을 집에서 한번 연습을 하신 후에 이 취업자 합격자 통보를 받았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을 해서 출근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장님께 이런 서명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 그리고 근로계약서 체결하는 것까지 끝났다라고 하면 근무하시다 보면 나는 계속 내가 별 이유 없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회사에서 너 나가 정리해고를 할 때가 있죠. 이때 너무 억울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 정리해고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억울하다고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도 이걸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으니까 그것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리해고를 당했다.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한대요. 너 그만둬라고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할 때는 원래 정리해고는 적어도 정리해고 30일 이전에 미리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30일 이전에 통지를 해주거나 그렇지 않고 바로 이 직원을 자를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 급여를, 통상급여를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셔야겠죠. 회사에 너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 마. 이런 통보를 받았으면 기분 나빠 나도 안 나가 이게 아니라 30일분의 임금은 받고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미리 좀 알아두시고요. 하지만 회사가 뭐 천재지변이거나 회사가 어쩔 수 없이 뭐 사업이 안 돼서 뭐 폐업이 됐다거나 부득이하게 이럴 경우에 그래서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 그래서 직원한테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된다라는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런 30일 이전에 예고 통지 없이도 직원을 자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당해고를 당하면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뭐 공공연령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업무를 그렇게 딱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만두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여러분들이 미리 신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노동위원회에 여러분들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노동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의 퇴사 사유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 사람이 정말 퇴사한 사유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퇴사시키는 게 아니라 부당해고 당한 게 맞다라고 판결이 나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복직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회사하고 한번 싸우고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기도 좀 껄끄럽습니다. 그럴까 봐서 여러분들이 부당해고 당해서 나온 이후부터 판결문이 얻기까지 그 기간 안에 이루어졌던 임금을 별도로 돈으로 급여로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전환해서 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당해고 당했다고 그냥 가만히만 있지 않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이런 이 제도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그 이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직장인들이 알아야 될 법률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내가 이렇게 당했다 이런 소리는 안 듣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허위고용 광고 이런 대처 유령 방법들 그리고 직업 안정법에서는 남녀 차별에 의해서 내가 차별을 당했을 경우 그걸 구제하는 방법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취업을 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서면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좀 알아두셔서 여러분들이 취업하는데 보다 이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이라는 건 딱딱해서 좀 듣기가 싫을 경우도 있고 아우 내가 법까지 알아야겠어? 이렇게 생활하지만 이런 취업 관련 법률들은 여러분의 취업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더라도 이런 정보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꼭 숙지를 하신 후에 취업 준비를 하신다면 보다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좋은 회사에 취업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이런 생활, 취업 관련 법률들에 대해서 알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